오케이. 공교재 56조 포커스 22 22 문제풀이 할 차례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에이. 자, 일단 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비동사 부정문 하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그 중에 am이나 is나 are가 사용돼 있던 자리에 얘 대신에는 was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are 대신에는 were가 사용되면 얘들은 현재 시제인데 얘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으면 과거 시제다라고 얘기했고요. 맞습니까? 내가 현재 행복하면 I am happy인데 내가 과거에 행복했으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was happy. 하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여기서는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거 am not, is not, are not 하니까 똑같이 was not 또는 were not 줄여서 wasn't였고요. 줄여서 weren't 하면 아예 안녕하십니까 부정문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뭐 is he tired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현재 그가 피곤한지 묻는 거니까 과거에 피곤했었는지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tired? 라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뭐 Yes, he was 라든지 No, he wasn't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다뤘던 겁니다. 오케이, A 다음 문장을 과거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He is from France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뭐볼 것도 없어요. I am happy with my new bike고요. We are ready for the trip이고요.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이고요. 그 다음에 Alex and Olivia 막 길어봐서 they니까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에서 전부 다 이거 뭐 하나하나 할것 없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s는 was로 바꿔주면 되는데 not까지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he wasn't from France. 됐습니까? He was not from France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뜻은 그는 프랑스에서 오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Was he from France? 라고 물었겠죠. Was he from France? No, he wasn't from Fra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게 be happy with이라 했는데 be happy with의 뜻은 뭐겠어요? Be happy도 행복해 하다인 것 같은데. Be happy with 하고 뒤에 어떤 것이 나오겠죠. 얘 앞제비시니까. 그래서 be happy with 하면 뭐뭐에 만족스러워 하다라는 뜻이겠죠. 뭐뭐에 만족스러워 하다. 뭐뭐에 행복해 하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러다 be good for.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be proud of 이런 거랑 같이 be happy with 우리말에는 전치사 앞제비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 뭐 be happy for도 아니고 be happy to도 아니고 be happy in도 아니고 be happy with을 사용해야 된다. 전치사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쓸지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게 수거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나는 나의 새 자전거에 만족스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시제에 만족스러워한다? 현재 시제에 만족스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너의 새 자전거에 만족해하니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겠죠. 너는 너새 자전거에 만족스러워하니? 라고 묻는 문장은 뭐였다? Were you happy with your new bike? 라고 물었겠죠. Were you happy with your new bike? 너는 만족스러웠었니? 너는 만족스러웠었니? 라고 묻는 건 뭐라고요? Were you happy with? No,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아니야, 만족스럽지 않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be ready for는 그럼 뭐겠어요? be ready for. 뭐뭐에 대한 준비가 되다란 뜻이겠죠. 뭐뭐에 대한 준비가 되다. Be ready for. 나 학교 갈 준비 됐어. 나 현재 학교 갈 준비 됐어.
자, 얘는 전치사니까 앞제비씨니까 앞제비씨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난 학교 갈 준비됐어. 나는 현재 학교 갈 준비됐어. I am ready for school. 오케이, 하다씨가 오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학교 갈 준비됐다가 뭐라고요? I'm ready for school. 됐습니까? 나는 저녁 먹을 준비됐어. I'm ready for dinne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싶, 넣으면 되겠고, 뭐, 하다시 쓰고 싶어? 하다시 쓰고 싶으면, be ready to, do를 씁니다. I'm ready to go to school. I'm ready to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해도, 뭐뭐 하기 위한 준비가 되다. 라는 뜻이 된다. Okay. Be ready for 어떤 것 또는 be ready to 하다시 뭐뭐 할 준비됐다라 때쓸수 있는데 뒤에 오는 시가 다르다. For는 전치사니까 그냥 명사만 여기에 와야 되고요. To를 사용했을 때는 하다시를 써야 된다. Okay. 자, 그래서 We are ready for trip의 뜻은 지금 이 문제의 뜻은 현재 여행 갈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떤 뜻으로 바꾸란 말이야? 우리는 되지 않았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우리는 여행 갈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여행 갈 준비가 됐었니?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여행 갈 준비가 됐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었겠다? Were you ready for the trip? 이라고 물었겠죠. Were you ready for the trip?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여행 갈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의 뜻은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다. 언제? 현재 말이죠. 현재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합니다인데 얘를 어떤 뜻으로 바꾸라? 날씨가 화창하고, 아, 따뜻하고, 화창하지 않았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그렇게 바꾸면,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하면 되겠죠.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근데 이거 날씨 얘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오케이. 그래서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It wasn't warm and sunny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It wasn't warm and su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and Olivia는 안 남겨봤자 day니까 여기 are 쓰인 거 당연하죠. 지금 뜻은 Alex와 Olivia가 언제 중학생이다? 현재. 현재 중학생이던데 얘를 어떤 뜻으로 바꿔라? 알렉스와 올리비아는 과거에 중학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표현으로 바꾸면 알렉스 앤 올리비아 weren't middle school student처럼 말이죠. 알렉스 앤 올리비아 weren't. 그러면 그들은 중학생이었습니까? 알렉스와 올리비아는 중학생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알렉스와 올리비아는 중학생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and Olivia middle school students? 라고 물었겠죠. Were Alex and Olivia middle school students? No, they weren't middle school students. 아니, 걔들은 중학생이 아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같은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같은 경우에 같은 말에 뒤에 tomorrow 이런 거올수 있습니까?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대신 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말은 어떤 게 있나요? At that time. 그렇지. At that time. 그렇지. At that time 되고 또 yesterday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tomorrow, at that time, yesterday 이세 녀석의 공통점은 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인데 tomorrow는 내일이니까 이건 미래 시제랑 써야 되겠고요. At that time, 뭐 then, yesterday 이런 거는 그때, 어제니까 이거는 과거의 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셀리의 생일은 어제였었니? Sally's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내가 궁금한 건 안만 길어봤자였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She 아닙니까? 당연히 이시죠. 됐습니까? 셀리의 생일이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시죠. It. 보니까 어제 셀리 생일이니 언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같죠? 그렇죠? 그러면 no. She wasn't. No, it It wa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 wasn't 뒤에 생략된 말은 it wasn't. 오케이. 지금 이거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봤어요? 이게 지금 나 설명 좀 할게. Was it yesterday 한 거죠. 간단하게 보면 그거 어제였어 했어. 그렇죠. 그러면 No, it wasn't yesterday. 아니, 그거 다시 말해 셀리의 생일은 아니었다. 어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wasn't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he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Sally's birthday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No, Sally's birthday wasn't yesterday. 셀리의 생일은 어제가 아니었다. It wasn't yesterday. It wasn't 라고 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됐습니까? 너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좋은 친구였었냐? 라고 묻는 거죠. 그쵸? 보니까 좋은 친구였었대요? 아니었대요? 그러면 yes, we were 뒤에 생략된 말 yes, we were good friends가 생략됐죠. yes, we were good friends. 그래,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어제 비 왔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가 왔었대요? 안 왔었대요? 안 왔었대죠. 어제 비 왔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it rainy yesterday? 했더니 No, it wasn't rainy yesterday. 뒤에 생략된 말은 rainy yesterday가 생략됐죠. 오케이. 생략된 말 입니다, 얘들은. 여기에 it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날씨를 묻고 답할 때 쓰는 아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죠? 뭘 보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you는 너죠. 너희들이 될 수가 없죠. 뭘 보고 할수 있어요? 대답해 보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거기에서 방문했었는데 누가 방문했대요? 내가 방문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있었냐고 묻는 것 같아. 지금 가보니까 있었냐? 그 다음에 어디에? In Busan. When? 언제? Last Sunday. 너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 있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했고 여기에 ther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에 보면 누가다 내가 방문했었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의 뜻이 뭐예요? 여기 there의 뜻은 거기에서란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그럼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우리말로.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뭐 대신 왔어 지금? 부산에서 란뜻 대신 왔죠. 부산에서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죠. in 부산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있었냐? 부산에 지난주 일요일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있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있었다고 대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부산에 갔는지 여기에 부산에 왜 갔대요? 부산에 가서 뭐 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뭐 했었다? 방문했었다. 여기에 쓸 말이 yes일지 no일지에 대한 키는 누가 잡고 있다? 얘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there가 뭐 대신 왔느냐 이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데 거기에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방문 있었다고 얘기하겠어? 없었다고 대답하겠어? 그래서 yes I was I was 뒤에 생략된 말 yes I was in Busan last Sunday가 생략됐죠. Yes, I was in Busan last Sunday. 그래, 나는 부산에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어. 그리고 있었던 이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in Busan에서, there에서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뭐를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런 것들, 특히 대화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그 대화가 어떤 식의 대화인지, 대화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해석은 기본이고요. 뭐도 필요하다? 대화를 실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식의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인가? 그럼 해석은 기본이겠죠. 해석이 돼야지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Mr. Brown. 브라운 씨는 뭐가 아니었다? 가수가 언제 아니었다? 과거에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언제 뭐 했었니? 아팠었니? 그랬더니 아니, 누구는 나는 아프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씨가 과거에 가수가 아니었으면 미스터 브라운 wasn't a singer 하면 되겠죠. Mr. Brown wasn't a singer. 선생님 이거 안 썼는데 틀려요? 예, 틀리죠. 오케이. 그럼 브라운 씨는 가수였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was Mr. Brown a singer? 라고 물어봤었겠죠. 그랬더니 no, Mr. Brown wasn't a singer. No, he wasn't a singer.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여기에 이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한 어휘가 하나 있는데 S로 시작하는 뭐가 필요해요? Sick가 필요하고 Sick의 뜻은 아픈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Sick이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쓸 수밖에 없다? 비동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아팠었니? 이렇게 시작하겠죠? 너는 아팠었니? Were you sick?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ere you sick yesterday?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안 아팠으니까 뭐라고 한다? No, I wasn't sick. no, I wasn't까지만 써도 되고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wasn't sick yesterday.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라면 No, I wasn't sick yesterday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고 No, I wasn't까지만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줄을 왜 꺼놨다? 쭉 줄을 끊고 그 다음 거 했죠. 여기까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얘기한다? did 들어있는 얘기하죠. 근데 did가 들어갈 때 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었고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었는데 먼저 Focus 23에서는 규칙 변화 먼저 살펴보죠. 대표적인 게 visit가 visited 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1, 2, 3, 4, 5 번호 붙여놨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원래 모습의 ed, want, wanted. 두
두 번째 방법은 이미 E가 있으면 당연히 D만 쓰면 되겠죠. Like, liked. 이게 2번이었어. 그 다음에 몸 Y면 A, E, I, O, U 다음 Y면 그냥 ED 하면 된다. S 붙일 때 규칙하고도 같네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 ED. Study가 Studied 되는 게 4번입니다. 3번, 4번 규칙은 다 Y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Y 앞에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5번 규칙은 단모단자 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고 Stop이 Stopped 되는 게 대표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1, 2, 3, 4, 5였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미 이사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언제가 보이죠. 그래서 해석 완성해보면 지미 보스턴으로 이사했다. 언제? 그때.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짐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뭐? 2번이죠. 2로 끝나는 경우 D만 붙이면 된다. 좀 이따가 to Bost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y parents 하고 싶은 말은 뭐 부모님들께서 보셨는데 what? Okay, when? 오케이. 그래서 나의 부모님들께서 어제 영화를 보셨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parents watched a movie yesterday. 그래서 CH 뒤에 ED니까 1, 2, 3, 4, 5, 다섯 가지 규칙 중에서 몇 번? 몇 번? 2번이요. 1번이죠. 됐습니까? 원래 형태에 ED만 붙이면 되는 거죠. Watched. 오케이. 뭐 정신들 다들 뭐 집에다가 놔두고 왔습니까? 오케이. 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5월달에 좀 도와드려요? 5월달도 됐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다. How? 어떻게? 어떻게 공부한대요? 열심히 공부한대죠. 왜? 그 시험을 위해서 언제?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다라는 표현 하란 말이죠. 그러면 study 이렇게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studied. Y를 I로 고친 다음 ED니까 1, 2, 3, 4, 5 중에서 몇 번? 4번이죠. 맞습니까?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hard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the te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대답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학생들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제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제일 안 좋은 공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I stop what? My car and 뭐 answered? I answered what? The phone. When? Then. 해석하면 내가 내 차를 뭐 했다? 멈췄고 그리고 내가 뭐 했다? 전화를 답했다. 전화를 받았다겠죠. 그렇습니까? 언제? 그때 나는 내 차를 멈추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I stop 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 I stopped는 P를 한 번 더 쓰고 ED 해야 되니까 1, 2, 3, 4, 5 중에 5번 규칙이에요. 5번 규칙이죠.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됐습니까? answer가 answered 된 건 1, 2, 3, 4, 5 중에 몇 번 규칙이에요? 1번. 1번 규칙이죠. 원래 모습에 ED만 붙이면 되는 규칙 변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을지. Stop the car and answer the phone의 뜻이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이런 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의 뜻은 와, 문제 풀면서 찾아보지도 않습니까? 와, 진짜 얘들은 막 목줄 해가지고 지질 끌고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 초대하다죠, 초대하다. 됐습니까? 발명하다는 invent입니다. 맨날 이거 보고 발명하다래, 애들 보면. 이게 발명하다입니다, 이놈들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인비테이션이죠? 뭐라고요? 인비테이션은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생긴 게 무슨 씨 같아요? 그렇죠, 이름씨입니다. 명사입니다. 뭘까요, 그러면? 인비테이션은. 초대겠죠, 초대. invitation은 invite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invite는 초대하다니까 동사형태고요. invite는 초대하다니까 동사형이고요. invitation은 초대니까 명사겠죠. 됐습니까? 몰랐던 사실들은 필기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다 에밀리가 초대했었다겠죠. 여기 보면 last night이 보입니다. last night의 뜻은 어젯밤. 어젯밤에 지난밤에니까 그럼 초대한다가 아니고 초대했었다. 누구를? 나를. 오케이. 어디에?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에밀리가 나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어젯밤에 초대했었다죠. 그래서 에밀리 invited me 이렇게 줘야 되겠죠.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그리고 얘는 1, 2, 3, 4, 5 중에서 2번이죠. 있습니까? 벌써 E가 있기 때문에 D만 쓰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teacher 어쩌고 저쩌고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선생님께서 뭐 하신 것 같아? 물어보신 거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많은 질문들을. 언제? 지난주 월요일에. 그렇죠. 선생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나한테 질문 무지하게 많이 하셨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ast Monday의 뜻이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그럼 이 행동은 언제 한 행동이 돼야 된다? 과거에 한 행동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ask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asked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1번 원래 모습에 ed 쓰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teach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birthday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녀의 생일 파티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생각할 시간 뭐 길게는 못 드립니다. 수업 중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금방금방 될 텐데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오케이. 1번 문제.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Jim은 그때 보스턴으로 이사했었던데 to Bost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Jim move at that time? Move at that time. 뜻은 팀은 그때 어디로 이사 갔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한 것과 맞나요? 네. Where did Jim move at that time? 팀 그때 어디로 이사 갔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did는 move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누가 만든 누가다? Jim moved.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Boston. 이런 답이 튀어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해서 for the test에서 the 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at did you study hard for last week? 그럼 그죠? What did you study hard for last week? 뜻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했었니? 지난주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니? 그 시험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이 되어서 앞으로 나왔고 studied 속에 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고 우리는 너희들로 바뀌면 되겠죠. What did you study hard for? 하지만 for는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for의 위치를 1위로 보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for what? 한번 뭐 뜻이겠어? 무엇을 위해서 이 뜻이겠죠. for what did you study hard? 됐습니까? 하지만 묻는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정상적인 순서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hard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 hard는 지금 여기에서 뜻은 열심히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찌 시죠? 어찌 공부했다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study hard와 같은 표현이니까 대표적인 표현을 알아두면 뜻을 익히기도 더 쉽습니다. 오케이, 또 무슨 뜻도 있죠? 뭐라고요? 단단한.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뭐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hard stone 같은 거 익혀놓으면 되겠네요. hard stone 뭐예요? 단단한 돌이겠죠.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지, 어려운 이런 뜻도 있죠?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은 hard tes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떤 시험? 어려운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심한 이란 뜻도 있고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한 이란 뜻일 때는 당연히 어떤 시고요. 심하게 라는 뜻일 때는 어찌 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은 It is raining hard. 무슨 뜻이겠어요? 비가 심하게 온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우리가 배운 시제죠?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 비 내리는 중이다. 어찌? 심하게. 심하게 비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 hard. 됐습니까?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될 거냐? 얘가 좀 이상해. 얘가 좀 평범하지가, 노멀하지가 않아. usual 하지가 않아. 오케이, hardly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hardly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렵다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얘는 hard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hardly study for the test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시험을 위해서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 study hard는 뭐였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 열심히 공부하다였죠. 네. 그쵸? 근데 hardly study 하면 거의 공부하지,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얘가 정상이라고요.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오 맞았어. 알겠습니까?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어 맞아. 이게 벌써 세 번째 하는데 뭐예요? 이런 애들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hard는 hardly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happy 하고 happily는 이번 추석에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한 집에. 모이겠죠. 그렇죠. 관계가 있는 애들 친척 관계니까. 그렇죠. 하지만 hard 하고 hardly는 됐습니까? 서로 지나가다 마주쳐도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런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비슷한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late 뭐였더라? 기다리다. 뭐래? 늦은이지? 네. 오케이. late구나. 그러면 lately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오케이. 늦은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 늦게란 뜻일 때 어찌 일어났다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Lately는 무슨 뜻이냐? 아무 상관없는 최근에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happy happily, sad sadly, lucky luckily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 그런 애들이 종종 있다. 됐습니까?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익혀야 될까? 저렇게 먼산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rd도 조심해야 될 녀석 중에 하나고 hardly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hardly 만나봤을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만나봤을 거냐면 never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오케이. sometimes고 sometimes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often이고 often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고 usually보다 더 빈도가 높아지면 always다 라고 배웠을걸? 배웠어요. sometimes.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서 배웠어? 이거 학교에서 빈도 부사라고 배웠죠. 그쵸? 그리고 빈도 부사 위치를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비 뒤 일반 앞 들어본 사람 없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가 들어간다. 오케이. 뭐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또 어차피 내가 나랑도 수업할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hardly가 들어가요. never가 절대 하지 않는 빈도죠. hardly는 이런 뜻이니까 거의 하지 않는 빈도죠. 그쵸? sometimes의 뜻은 가끔씩, often은 자주, usually는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always는 항상. 됐습니까? 오케이. hardly는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낫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다? 부정적이다. 왜? hardly의 뜻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d라는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종종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 다음 중 본문에 있는 hard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골라라 하니까 미리 어려운 질문 hard question 어려운 시험 hard test 단단한 돈 단단한 돌 hard ston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응? 소풍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 왔어. 너는 학교 갔다 왔어? 너는 학교 갔다 왔어? 네. 오케이. 어이 김지우 맨날 눈이 왜 맨날 눈이 이러고 있어? 알겠습니다. 보어링 클래스인 건 알아요. 나도 그렇죠. 보어링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우 is very bored 된 상태죠. 그렇죠. 어쩌겠냐. 오케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이거 나오면 내가 다음 내가 이거 다음번에 나오면 내가 꼭 맞춰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데 뭐 이전에 되는데 지금 또 외워야 되나? 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입니까? 외워야 아, 또 외워야 돼? 이렇게 또 나왔어? 아, 이 끝은 어딜까? 내가 끝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 어? 중3 때까지라 그랬어. 어? 오케이. 여러분들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게임은 보상이 즉각 나오죠.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막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뭐 새로운 아이템을 막 얻고 막 그 아이템 한번 휘두르러 보고 싶고 막 이랬죠. 공부는 언제 보상이 옵니까? 여러분들 스무 살 좀 돼야지 보상이 오죠. 아, 대학이 모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r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긴 거 물어봤어. 해석하면 나는 내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그때인데 나는 하고 그때 빼고 다 물어보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우리말로? 너는 그때 무엇을 했니? 그쵸. 너는 그때 뭐 했니가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then? 아. What?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뭐로 시작하겠어?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너는 What 했었니죠? What are you doing? What did you do? Okay, what did you then?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네. 아. 예, 당연히 at that time 될 거고요. What did you then? 너 그때 뭐 했었니? 그랬더니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했겠죠. 난 차를 세우고 전화 받았어. What did you doing? 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응? What are you doing? 아이고야. 어, 성모야.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무슨 시제야? 어? 과거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물어봐야 돼? 어? 그러면 당연히 did you do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서는 her birthday party가 궁금하대요. 그녀의 생일 파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무엇이죠? 2까지 묻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her birthday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잖아 그러니까 To her birthday party가 궁금했으면 where라고 물었겠죠. 어디로 초대했다고 그녀의 생일 파티로. 근데 내가 궁금한 건 her birthday party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은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What did Emily invite you to last night. What did Emily invite you to last night? Emily는 너를 무엇에게로 초대했었니? To의 위치는 어디나도 되는데. To what? 무엇에게로가 되겠죠. 무엇에게로 에밀리가 너를 초대했었니 해도 되는데. 근데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우 졸리니까 어 뭐라고 물어봤다? 보고 나도 대답하겠다. What did Emily invite you to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가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난주 월요일날 많은 질문을 하셨던데 The teacher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o asked you many questions last Monday? 하면 되겠죠.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오케이. 문장에 뭐가 궁금한 문장이야 이번엔? 주어가 궁금하죠. 뭐 보어야 보어는. 그러면 어순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궁금하면. Who asked you many questions last Monday? 누가 너한테 많은 질문을 지난주 월요일날 했었니? 됐습니까? 다음번에 이거 꼭 맞춰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들어요. 들어요? 네. 그럼 꼭 맞추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칼질하고 알맞은 거 노랍니다. 그쵸? 오케이. 칼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부 다 칼질하죠 뭐.
누가 무엇에 대하여 대해 뭐 했었다? 걱정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붙어 있어야 될건 누가다? 그녀는 걱정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무엇 무엇에 대하여 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무엇 무엇에 대하여 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About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그가 언제 언제 어제 누구에게 그의 삼촌에게 뭐 했었다? 전화를 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야 전화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단다. 전화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여기 끊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보면 무엇을 했다처럼 보이지만 영어엔 전화를 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안 끊어요. 그래서 그는 전화했었다가 붙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언제 어디에서 뭐 했었다? 오케이. 누가다? 그들은 살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수영하다예요? 수영하는 것이에요? 수영하는 것을 뭐 했었다? 즐겼었다. 누가다? 우리가 즐겼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누가 언제 누구와 함께 함께 뭐 무엇을 뭐 했다? 체스를 했었다. 됐습니까? 체스를 하다라는 하다시가 없으니까 무엇을 했었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she worried about her grade 하면 되겠죠. she 오케이. 그래서 worried는 1, 2, 3, 4, 5 중에서 4죠. 됐습니까? 뭐로 끝났는데 why로 끝났는데 모음이니까 그렇죠. 자음이니까 I E D 하는 거. She worried about her grade. 바로 가볼까요? Her grad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었니?니까. What did she worry abou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Okay. What did she about 하면 내가 성모 너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이, 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빼먹으면 어떡해? 잘라. 너한테 그 얘기를 내가 한 5번 했어. Okay. 시간을 더 돌리면 한 20번 했고요. 최근 석 달 동안 한 5번 했어. Okay. 그 다음에 누가다? 그가 전화했었다겠죠? 그래서 he called whom? His uncle when? Yesterday. He called his uncle yesterday. 그래서 call이 called 된 건 1번 원래의 모습에다가 ed를 붙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his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바로 가볼까요? 그래서 뭐 who did he call yesterday 하면 되겠죠. 또는 누구에게니까 who 대신 뭐 써도 된다고요? whom 써도 된다고요. whom did he call? 됐습니까? 여기에 his uncle은 무슨 어야?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목적어죠. 네. 그렇죠. 여기에 주어는 어딨어? he죠. 누가 다 만들 때 이 부분을 보고 주어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궁금할 때는 who밖에 못 씁니다. who called his uncle yesterday. 근데 얘가 궁금하면 목적어이기 때문에 뭐도 되고 뭐도 된다.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는 거 언제 배우겠어? 다음 챕터 제목이 뭐야? 의문사죠. 됐습니까? 누구에게 목적어 사람 목적어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었다 하면 되겠네요. they lived where? in the country. when? at that time. 그들은 그때 시골에 살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country 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그들은 그때 어디 살았었니? 라는 질문이죠.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그 다음에 얘가 live가 live도 된 건 2번 규칙이죠. 1로 끝났기 때문에 D만 붙이면 되는 규칙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겼었다. We enjoyed what? What? Swimming. When? Last summer. 됐습니까? 우리가 즐겼다. 무엇을 즐겼다? 수영하는 것을. 그래서 둘 중에서 는 것이니까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을 된 거 이렇게 쓴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것이잖아요. 것. 것. 것이면 명 동사가 명사됐다. ing 붙여서. 만약에 문장 속에서 수영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면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 뭐 1, 2, 3학년 중에서 신기록 세울 겁니까? 어? 똑같은 얘기 20번 해야 되는 학생들로 신기록 세울 거예요. 오케이, 수영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땐 동명사가 아니고 뭐가 뭐로 쓰였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라고요. 현재 진행형은 얘 앞에다가 뭐뭐 하는 중인 앞에다 비동사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보고 진행형이라 한다고요. 뭐뭐 하는 중인을 뭐뭐 하는 중이다 한 걸 보고 진행형이라 한다고요. 뭐뭐 하는 중인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현재 분사란 얘기 처음 들어요? 어? 학교에서 못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학교에서 못 들어봤다고. 응? 응?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니까 지금은 수영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너희들은 지난 여름에 무엇을 즐겼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체스 아 참 인조이드가는 1, 2, 3, 4, 5 다섯 가지 규칙 중에서 3번이죠. Y로 끝났지만 앞에 모음이니까 그냥 ED만 붙이면 되는 규칙. 그 다음 나는 체스 했었다. With my friend last weekend에. 그래서 I played che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똑같이 3번 규칙. Y로 끝났지만 앞에 모음이니까 ED 붙이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1번 규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D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layed chess란 대답 듣고 싶다란 얘기는 체스를 했었다란 대답 듣고 싶은 거니까 What did you play? Did you do? With your friend last weekend. 너는 뭐 했었니? 체스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니들 보고 써놓으라 그래야 되겠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옆에 써놔.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검사해야 되겠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끊어 이렇게 하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끊어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누가 그가 언제 어디로 학교로 뭐 했었다 걸어갔었다 그는 걸어갔었다 붙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어찌 뭐 했다 울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lot의 뜻은 많이 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오케이. 어찌 울었다고? 어찌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어찌시 부사고. A lot of의 뜻은 많은 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 형용사다. 많은 돈? A lot of money. 많은 책? Okay. A lot of books,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A lot of books.
오케이. 그 말은 a lot of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고, a lot of money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어? much money 라 그랬죠. 됐습니까? a lot of books 하고 같은 뜻은 many books 라 했었죠. 됐습니까? a lot of 는 much의 의미와 many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 lot of money도 되고 a lot of books도 되고, 그 다음에 a lot of money 하고 같은 표현은 얘는 양이 많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음을 표현하는 many가 아니고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much money. 그리고 반면에 books는 개수가 많다는 표현이니까 much가 아니고 many books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a lot of childr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Many children이죠. 그렇죠? 그럼 a lot of fish는 many, many 아, much fish야, many fish야. Many fish. 당연히 many fish죠. fish 셀 수 있지만 s 안 쓰고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니까 얘 money 같은 애야, books 같은 애야? books 같은 애죠. 그러니까 many children. 자, 어쨌든 이제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누가 다 이제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1번 누가 다? He walked. Where? To school.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Walk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you... 걸어갔었다. 우리말로 하면 걸어갔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자, 생각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먼저 답 완성. 누가 더? The baby. Baby가 뭐 했었다? A lot cried. Cried 했었다. 어찌? A lot. The baby cried? 누가 다 안 할 거야? 누가 다? A lot이 왜 거기 끼어들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hard study였어? study hard였어? 스터디 하드였죠. 위 하드 스터디야? 위 스터디드 하드야? 어찌시 넣는 자리 아직 잘 모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a lo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옆에 써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무슨 뭐 복사기나 아니면은 뭐랄까 복사기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어. 뭘 시키면 복사기는 어때? 복사기는 그냥 내가 뭘 복사하고 싶으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다 뺏기죠.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러면 복사기는 자신이 복사한 내용을 다 이해합니까? 어? 어? 내가 막 엄청 어려운 미분 적분 문제 막 복사하고 나서 복사기 보고 야 이 미분 문제 적분 문제 풀어봐 그럼 막 풉니까? 어? 뭐 뺏겨줬기만 뺏겨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이거 a lot이 무슨 시라 그랬어? 어? 어찌 시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어? How. 그래, how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 아기가 어떻게 울었었냐? 많이 울었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id the baby cry? 그 아기 어떻게 울었었니? 많이 울었었어. 어찌시라고 적으면 뭐합니까? 어? 그 다음에 walked 이 대답 듣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언어적인 감각이 있고 국어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다 풉니다. 자, 이걸 지금 내가 해석을 쓰면 그는 걸어갔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걸어갔었다라는 대답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어? 그는 어제 학교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어, 그는 어제 학교 어떻게 갔니? 그랬더니 걸어갔었다.
worked 했었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 학교 가는 방법을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럼 아, 시작에 뭐겠어? How, 어? How did he go to school yesterday? 이렇게 물었겠죠. How did he go to school yesterday? 그는 어제 학교 어떻게 갔었어? 걸었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그는 걸어갔었다는 표현은 지금 있는 것처럼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랑 같은 표현은 그는 갔었다, he가 went 했다, where to school, how on foot 이렇게 해도 됩니다. on foot의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이다? 걸어서 라는 뜻이다. 만약에 걸어서 안 가고 버스 타고 갔으면 뭐라 그러면 되지? He by bus. He go. He went to school. He went to school by bus. 오, 그렇지. By bus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걸어서란 뜻의 표현은 on foot이다. On feet이 아닙니다. On foot, 걸어서. 됐습니까? 자, 제 수업은 아주 낮은 단계 학생들부터 여러분 높은 단계까지 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 니들이 분명히 내가 한두 번 한다고 기억 못할 거 뻔하게 알아.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똑같은 얘기 8번씩 해준다 했어. 어? 쉽겠어 그게? 몇 번 했는지 기억하면 설명하는 게? 어? 정신 차려서 8번 전까지 익히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불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96개 완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96개 그거 어떻게 외워요? 내가 뭐 내일까지 외우래? 어? 내가 이거 언제부터 숙제됐습니까? 한 달 보름 전부터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 정확하게는 두 달 넘게 내가 시간 줬어요. 이제는 할 때도 돼야죠. 근데 뭐 안 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자, 먼저 1번 문제 과거형으로 바꿨어라. 그래서 bad cold가 뭐든가요? 독감. 그렇죠, 독감이죠. 됐습니까? 나쁜 추운이 아니고요, 독감입니다. 독감. bad의 뜻이 심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나쁜 또는 심한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I love you badly 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사랑한다, 너를. 얘가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 네. 무슨 시야? 어떤 시지? 근데 배드가 배드로 됐으면 무슨 시 됐단 얘기야 지금? 어찌 시 됐단 얘기고. 얘는 무슨 뜻도 될 수 있고 무슨 뜻도 될 수 있다. 나쁘게도 되고 심하게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다? 됐습니까? 나 엄청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그냥 들어두세요. 뭐 굳이 쓸 것까지는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시대로 그들이 독감에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걸렸었다 라는 의미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they caught a bad cold죠. They caught a bad cold. Catch caught caught라 했었습니다. AU가 둘이 붙어서 뭐 된다고요? 뭐 된다고요?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GH는 소리 안 나고요. They caught a bad cold. 그들은 독감에 걸렸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I got up late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뒤에 뭘 갖다 붙여놨어? This morning 뜻이 뭔데? 어,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I got up late this morning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Get got gotten.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그렇죠, 욕 같죠.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다시 없으면 6이 되겠네. 그렇습니까? get got gotten. gotten. G-O-T-T-E-N. 원형, 과거형, 입장 바뀐 어떤 시형. 그렇습니까? I got up late this morning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they catch a bad cold 틀린 문장은 아니야. 네. 다만 이거는 현재 걸린다는 표현일 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없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last week 이런 게 있다면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단 여기에 만약에 뭐 last week와 같이 이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코트로 바꿔야만 맞는 문장이다. 그 다음에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리, 3번 같은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나 방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합니까? 여기 끊어보면 누가다,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쓰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 그렇죠? last night. 근데 뜻이 뭐야? 어젯밤에니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니까 얘랑 얘랑 막 싸우겠지 둘이. 얘는 지금 뭐 들어있는 거야? 더즈가,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 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랑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랑 같이 공존할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she 읽어보세요.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그냥 어젯밤에 그 나쁜 소식을 들었었다.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ut the potato into pieces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오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해석해보면 누가 뭐 한다? 탐이 자른다. What? 감자를. How? 조각조각으로. 됐습니까? into pieces의 뜻은 잘게 잘게 또는 잘게 조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piece 언제 본 적 있는데? 그렇죠. a piece of paper라든지. 됐습니까? 이게 조각이란 뜻이죠. into pieces의 뜻은 잘게 조각으로 라는 뜻으로 A를 어떤 상태로 자르다 할 때 cut A into 어쩌구 저쩌구. 만약에 세 조각으로 잘랐다 하면 into three piec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얘는 when에 대한 대답과 과거를 나타낼 말이 없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형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겠죠.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the potat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뭐 적어놓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꼭 대답하세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We me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하고 있네요. 듀,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쵸? 당연히 meet하고 yesterday하고 안 싸우겠죠. 그쵸? meet하고 yesterday하고 안 싸우겠죠. 싸우죠. 멱살 잡고 막 뒹굴고 있겠죠. 야 이 새끼야,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왔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러겠죠. 잘라보면 누가다 누구를 언제 됐습니까? 우리가 만난다고, 현재 만난다고 했어. 우리 과학쌤을
현재 만난다 그래놓고 갑자기 어제래요. 어제 말이 됩니까? yesterday하고 meet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렸고요. 바르게 고치면 we m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meet의 답답 변신 meet met. cut의 답답 변신 cut here heard 캐치 코트 다 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buys some snacks at the store. 오케이. 민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buys 쓰는 거. buys를 쓴다면 현재 시제인 거죠. 산다. what? some snacks 약간의 과자를 where? 그 가게에서.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가 간식을 구입한다 그 가게에서. 근데 여기 무조건 과거로 바꾸라 했으니까 그래서 buys 대신에 my sister bought. 그래서 buy의 3단변신 buy bought. 됐습니까? my sister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지금 이걸로 했을 때 질문이었습니다.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the potato 란 대답 듣고 싶어.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성모야. 네. 뭐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야? What did Tom cut into papaya? Into pieces.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너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의견은 뭔데?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의견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드디어 칭찬하겠죠. 그렇죠? 드디어 얘를 놔두셨네요. 됐습니까? 자, 탐 컷 하는 순간, 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탐 컷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컷츠 해야 된다. 그러면 탐 컷이 어떤 친구가, 야, 이 세상에, 난 내가 분명히 배웠어. 학원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예. 3인칭 단수니까, 고급스러운 용어 막 씁니다. 3인칭 단수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대. 난 그렇게 배웠거든. 이런 친구한테 탐, 컷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래? 지금 녹화하신 영상을 보여주세요. 쉴 때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거는 무슨 시제로 탐이 자른다고 표현한 거야?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건데 컷이 3단 변신이 어떻게 되니까 컷인데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다? 첫 번째 녀석이고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해석으로 설명하면 이건 탐이 현재 봐서 자른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탐이 과거에 잘랐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말이 있다면 5 minutes ago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1번을 해야 돼? 2번을 해야 돼? 당연히 2번 해야 되겠죠. 5 minutes ago가 뭔 뜻이야? 5분 전에 라는 뜻이죠. 그렇죠. 5분 전에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니까 만약에 5 minutes ago 이런 게 있다면 time cut 해야 된다? time cut 해야 된다? 이라고 표현해야만 이번에 만약에 5 minutes ago가 있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가 아니고 누구랑 누가 커츠하고 5 minutes ago하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빠트린 거 없고요.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아까처럼 하면 되겠네요. 쭉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네. 어떻게? 함께? 무엇을 뭐 했었다? 불렀었다. 그러면 누가 다가 붙어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진 누가? 벤은 언제? 어제. 누구를? 자신을. 자기 자신을 뭐 했다? 다치게 했었다. 오, 눈치챘네. 여기에 영어스럽게 하면 자기 자신을 이고요. 얘는 다치게 했었다죠. 다음은 어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었다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 뭐 했었다? 생각했었다. 우리는 생각했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무엇을? 누구를 이네요? 뭐 했었다? 보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했다? 먹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었다라는 표현은 they sang a song together. They sang a song together. 그래서 sing의 3단 변신 sing, sang, 그 다음에 song이죠. sing, sang, song. 됐습니까? 그 중에 과거니까 sang을 사용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벤이 다치게 했었다죠. 그래서 벤 hurt 누구를? himself. 언제? yesterday. Ben hurt himself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hurt의 3단 변신은 그렇죠.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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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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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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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똑같죠. hurt hurt hurt. 근데 hurt가 뭔가 특이하다 그랬죠. 다치게 하다 다치게 오케이. 때리는 것도 헐트고 맞는 것도 헐트라 그랬어. 네. 됐습니까? 다치게 하는 것도 헐트고 다치는 것도 헐트라 그랬어. 그게 특이한 점이다. 메이크의 뜻이 만들어지다야 만들다야 만들다라는 뜻밖에 없죠. 걔는. 네. 하지만 헐트는 하는 것도 헐트고 당하는 것도 헐트란 말이야. 여기서는 근데 다치게 하다로 쓰였어? 다치다로 쓰였어? 어? 다쳤다니까 이 뜻인갑다. 그치? 다치게 하다. 그쵸. 다치게 하다로 쓰였고 그러면 여기에 힘셀프는 생략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단 얘기는 얘가 둘 중에 뭐로 쓰였단 말이야? 제기적용법이 아닌가. 그렇죠. 제기적용법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우 제기적용법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 오케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고요. 무슨 어? 네? 무슨 어? 주어. 목적어죠. 주어였다. 목적어다. 다치게 했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목적어다.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제기적이다. 생략 불가능하다. 위치 이동 안 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다? Whom did Ben hurt yesterday? 어제 누구 다치게 했니?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었다는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그래서 think의 3단 변신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는 생각하다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이기도 하지만 얘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생각. 생각이라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I thought 하면 뭐야? I thought 하면 얘겠죠? 그쵸? 이 뜻이겠죠? 근데 my thought 하면 뭔 뜻이야? my thought 그쵸? 이 뜻이겠죠 그거. 나의 의견 됐습니까? 그쵸?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라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네? 그러면 나는 봤었다? I saw whom? a famous fashion model. 그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m did you
see라고 묻겠죠. 누구 봤었니? Whom did you see? I saw famous fashion model. 그래서 see의 3단 변신 see, saw, seen. 됐습니까? 자, so 조심해야 될 건 얘는 see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냐? 생뚱맞게 톱이라 뜻도 있어. 톱이요? 예, 톱. 됐습니까? 톱. 어, 영화 제목 so 몰라요? 19금인데 톱으로 막 살인 사람들 죽이는 영화. 제이슨이 톱날 오셨어요? 체인소 한번 해서 체인소. 전기톱? 어, 전기톱. 저러네. 어떻게 알지? 그 이게 소가 톱이란 뜻도 있다는 건 사실은 수능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쓸데없는 문제. 야,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오겠냐? 이런 멍청한 나. 그래도 나오겠지. 이렇게 안 나오겠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영어 5번 문제 순서는 누가 다 붙어 있었고 그 다음은 순서는 무엇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제가 나오겠죠?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더? She ate last weekend. She ate Mexican food last week weekend. What? 그래서 eat의 3단 변신은 it ate eaten. Okay, 그럼 eaten의 뜻은 뭘까? 어, 먹혔다. 오케이, okay. 잘 나가다 3000% 는 점점 빠지더라. 내가 얘 보고 뭐라 그랬지?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점막힌 어떤 시? 그래. 그러면 먹히다? 아, 집으로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 그러면서 계속 뜻은 하다시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먹힌이죠. 먹힌. 자, 먹힌. 아, 어떤 시야? 그 앵무새처럼 뭐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면. 그렇겠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sing의 뜻이 그거니까 song의 뜻은 뭘까? 노래 불러지다? 오케이.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노래 불린. 그렇죠. 노래가 불려진. 그래서 가끔씩 보면 this song was sung by BTS. 너무 식상하지? 누구 할까? 요즘 잘 나가는 애, 뭐, 트와이스, 에이, 걔 지나갔고. 누구? 블랙핑크, 오케이. 됐습니까? This song was sung by Blackpink. 하면, 얘가 무슨 뜻이지? 이 노래. 노래죠. 네. 그러면 이 노래가 노래를 불렀어, 불려졌어. 이 노래가 불려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어떤 시 쓰고 네. 어떤 시 앞에 뭐 써놨어? 비동사 써놨으니까 이 노래는 불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블랙핑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사용해서 입장 밖에 어떤 시 써서. 언제 불려졌대? 과거에. 그럼 블랙핑크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 해볼까? 블랙핑크가 불렀다죠? 네. 그렇죠. 불려진 게 과거면 불렀던 거? 생 했죠. 무엇을? This song. 야, 대표곡 뭐가 있지? 블랙핑크의 대표곡? 뭐라고요? 뚜두뚜릇. 몰라요, 선생님이. 뚜두. 이거? 알았어. 뚜두뚜두 was a song by 블랙핑크. Blackpink sang.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노래가 불렀어, 불려졌어. 불려졌어요. 블랙핑크가 불렀어, 불려졌어. 불렀어요. 오케이. 그럼 불려진 게 과거니까 불러던 것도 과거니까 이 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 sing 속에 did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아 참, 뭐 하나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쵸? 됐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칼질합니다. 누가? 했니? 언제? 했니?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누가 다 다음은 무엇을 올 거고 언제가 마지막에 오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나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뭐 했다? 가르쳤다. 오케이. 누가 다 붙어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오늘 아침에 하고 작년에의 공통점은 과거 가 뭐에 대한 대답이며 언제에 대한 대답이며 다 과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헨리가 과거에 마셨다고 해야 되니까 헨리 드랭크 What? Milk. When? At morning.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은 여러분 그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제 나을 때도 됐어요. 그래서 마시다가 원래 형태 원형은 drink인데 3단 변신 drink, drunk. 그렇죠.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방금 본 것 같은데 얘랑 비슷하게 3단 변신 안에 본 것 같아. Sing, sang, song. 그렇지. Sing, sang, song 하고도 비슷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가르쳤었다. I? I taught what? Math. Last year. I taught math last year. Okay. Taught는 뭐의 과거형? Teach의 3단 변신. Teach. Taught. 학교에서 사과 사자는 정도 나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불규칙 동사 외워라 이러면서 줄 텐데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Focus 25에서는 나는 갔었다는 뭐였는데? I went. 네, 안 갔었다가 I didn't go 한다. 부정문 만들기. 됐습니까? 선생님 버전으로 설명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에다가 not 집어넣기. 됐습니까? 학교 버전으로 하면 일반 동사 과거 시제의 부정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갔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또 뭐다? Did you go? Did you go는 26에서 다루고 있겠죠. 지금은 난 넣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아, 이건 다 설명했던 거구나. 그러면 긁어치니까 치우고요. 오케이. 여기에 도도 안 되고 어도 안 되는 이유 물어보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더도 안 되고 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디어. 오케이. 말 고유명사라고. 이게 뭐예요? 재팬 일본어. 일본인.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일본어란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뭐? 오케이. 과학을 공부하다 study 그래 그게 뭐 어쨌는데 study science 라고 과학을 공부하다가 study science 하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고 뭐가 관계가 있는데 그래 Japanese가 무슨 뜻으로 쓰였고 일본어란 뜻으로 쓰였고 일본어는 뭐야? 사이언스가 똑같은 과목명이죠. 과목명 앞에 관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으면 동시에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어? 바이버스. 바이버스 생각났고 어 그래 고투베드. 어 고투베드도 플레이 플레이 서클 또 플레이 서클이요? 그렇지. Have lunch.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Play soccer. Play soccer. Have a hot lunch. 오, have a hot lunch까지 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쓸 때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들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yesterday가 있어.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빼박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I didn't study Japanese yesterday. 나 어제 일본어 공부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너 어제 일본어 공부했었니? 라고 묻는 건 뭐야? Did you study Japanese yesterday? Did you study Japanese yesterday? No, I didn't study Japanese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ast weekend가 보이죠? 무슨 뜻이야? 지난 주말. 지난 주말에 when이고 과거죠. 그래서 she didn't come home last weekend. 됐습니까? 어디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대구로 학교 다니러 가는 모양이죠. 대학생 돼서. 근데 지난 주말에는 집에 오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year 보이죠? 네. 뜻은 뭐고? 작년이고 또 when이고 과거죠. 네. 그래서 we didn't buy a car last year. We didn't buy a car last year. 우리가 작년에 차를 샀으면 뭐라 했어? We bought a car 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샀었다는 we bought인데 안 샀다니까 didn't buy. 그녀가 지난 주말에 왔었으면 she came home last weekend죠. C-A-M-E. 안 왔으니까 didn't come.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제 일본어를 공부했으면 I studied Japanes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뭐 얘야 얘는. 빼야 되지 않나? 아 study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자음 Y야? 모음 Y야? 자음 Y니까 더즈 넣냐?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Mr. Baker washed his car. 그래서 베이커 씨가 뭐 했었다? 씻었다. 무엇을? 그의 차를. 근데 안 씻었다라고 바꾸면 Mr. 베이커 같고요. Baker didn't wash his car. 세차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Okay. I went to bed late last night. 의 뜻이 뭐고? 나는 자러 갔었다. 어찌? 어젯밤에? 늦게. 언제? 어젯밤에. 나는 어젯밤에 어찌 자러 갔다? 늦게 자러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넣으면 왜 안 된다? 얘가 침대로 갔었다야. 자러 갔었다야. 갔었다. 침대를 용도대로 썼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또 오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가지 않았다. 일찍 자러 갔었다 라는 표현은 I didn't go to bed late last night. 이대로 쭉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썼죠. 뭘 썼어요? 편지 썼죠. 네, 누구한테? 부모님들에게.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썼었다라는 표현은 wrote인데 안 썼었다 하고 싶으면 she didn't write a letter to her parents. 그녀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we죠. 우리는 산책했었다.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산책하지 않았었다 하면 my sister and I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Didn't take a walk. 여기서부터 그대로 쓰면 되겠죠. My sister and I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이거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애들 나처럼 줄 쳐놓으면 죽는다. 똑바로 필기해서 보내세요. 됐습니까? 선생님 설명하느라 바빠서. 니들도 혹시 또 이렇게 해놓는 건 아니겠지. 숙제 다 해왔죠. 그쵸? 도원이 지금 막 숙제 안 해갖고 뺏겨서 먹느라 바쁘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wash는 규칙 변화하니까 3단 변신은 washed고 그 다음에 go의 3단 변신 go went gone 그 다음에 write의 3단 변신은 write wrote
written. Written. Write, wrote, written. 그 다음에 take의 3단 변신은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Write, wrote, written. Go and gone. See, saw, seen. Think, thought, thought. Buy, bought, bought.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했었고요. yet? 시 뭐라고? yet? 시 뭐라고? yet? 시 뭐라고? 벌써? 벌써? not yet은 아직도? 아직 아니에요. 머리 긁적긁적 하라 그랬지 내가. not yet. 아직 안 했어요. 오 도헌, did you do your homework yet? 너 벌써 숙제 다 했어? 그랬더니 도헌이가 no, I didn't do my homework yet. 아직 아니에요. not yet. 뭐하느라 아직 안 했어? 자, 씨, 또 칼질 쭉 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어찌? 어찌? 무엇을? 뭐하지 않았다? 끝내지 않았었다. 끝내다 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이렇게 칼질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무엇을? 그 수학시험을 뭐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누가? 그녀가 언제? 무엇을? 읽지 않았었다. 누가? 누구를? 뭐 했었다? 만났었다. 그러나 누구는? 누구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끝내지 않았었다.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됐습니까? 그러면 예. 너는 벌써 너의 숙제를 끝냈니? 라는 표현은 뭘까? 너는 벌써 너의 숙제를 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너 벌써 숙제 끝냈어? 지금은 너는 숙제를 끝내지 않았던데요.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그러면 finish의 3단 변신은 finish about. 오케이. 96개에서 봤어 못 봤어? 못 봤단 얘기는 뭐야? finished란 말이죠. 규칙 변하다. 그 다음에 빌은 통과하지 않았었다. 빌 didn't pass the math test. Didn't pass the math test. 그럼 패스의 3단 변신은 그렇죠. 패스, 패스드, 패스드. 패스 뒤에 ED만 붙여주면 되죠. 규칙 변화란 말이죠. 패스, 패스드, 패스드. 그 다음에 그녀는 읽지 않았었다.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그렇죠.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magazine의 뜻은 잡지. 잡지 또는 탄창이란 뜻이라 할 때. 됐습니까? 그녀는 잡지를 어젯밤에 읽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read의 3단 변신 read, read, read. 그렇죠. read, read, read. 됐습니까? 스펠링은 다 똑같은데 EA가 E 소리 낼 때도 있고 E 소리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read, read, read.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She reads라고 읽어야죠. 됐습니까? 이 녀석한테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does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read에 s 붙은 거야? read에 s 붙은 거야? read에 s 붙은 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She read. She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여기 S에 안 붙어 있지? 얘 데리고 왔단 얘기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 있다? 디드가 들어 있단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났었다? We met whom? Many people. But we didn't feel happy. 아, feel 넣는 건가요? Feel인가? 아, 맞네. We didn't feel happy. 하고 똑같은 뜻은 We weren't happy 하고 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feel 어떤 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다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어땠었다 라는 표현인데 not 집어넣으면 didn't feel, weren't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meet의 담당 변신 meet, met이죠. 그 다음에 feel의 담당 변신 feel, felt. Feel, felt. 됐습니까? Feel, felt 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 있는데? smell. 그렇지. 뭐 그런 애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갈질을 합니다. 누가? 나는. 언제? 그 모자를 뭐 하지 않았었다? 쓰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어디에서? 오케이. 여기 이렇게 안 자르죠. 왜냐하면 수용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수용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는 안 썼었다. I didn't wear the hat yesterday. 라고 하면 선생님 이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오케이. 이건 안 되나요? 라고 안 물어봐요. 아, 저 그거요. 캣을 캡. 오케이. 캡. 아이고, 참 할 거 많네. 캡은 체인이 넓은 모자라는 거. 다 됩니다. 됐습니까? I didn't wear a hat yesterday. I didn't wear the hat yesterday. I didn't wear a cap. 왜 이게 다 될까? 이게 어떤 긴 문장 속에 나왔고 hat을 써야 될지 cap을 써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줬으면 이렇게 답이 많지 않을 텐데. 어도 되고 더도 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 모자 처음 얘기하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그 모자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없는 건 틀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re의 3단 변신은 where? were? were? run이죠. where were run? 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뜻은 입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뜻은? 입었다. 입었었다. 착용했었다고. 얘의 뜻은? 입힌? 착용되어진. 됐습니까? 입혀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셀리 didn't swim in the river. 뭐 물론 in a river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둘 중 하나 없는 건 틀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wim의 3단 변신 swim일 것 같지 않냐? Swim, swam, swam. 싱생성 생각 안 나십니까? 됐습니까? 네. I가 들어있는데 I가 A로 바뀌었다가 U로 바뀌었다가 뭐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3단 변신 빨리 안 익히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합니다. 응?
오케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 돼갖고 외우라 그러죠. 그쵸? 시험 대간 대학 시험 기간 돼갖고 외우라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 선생님 저 기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았어. 기가도 공부해야지 그래. 선생님 저 도덕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요. 도덕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았어. 선생님 한자 시험 한문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았다고 그래. 여태 뭐 했냐고. 어? 뭐 시험 기간 되면 뭐 한두 과목 치냐? 어?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이렇게 시험 치는데 어? 그때 가갖고 불규칙 동사도 외우고 있고 도덕 공부도 하고 기가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될 것 같아? 어? 절대 못한다고. 징징거린다고. 어? 징징거리면서 집에 가서 뭐라 그러지 알아? 아씨 나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이 자꾸 뭐 하래? 내가 처음 캤어? 어? 어디 그런 싹퉁머리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나? 어? 그래갖고 못하겠대요. 어? 못 외우겠대요. 어? 대한민국 중학생들 중에서 뭐 불규칙 동사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어? 아 너는 그래 미리 못했으니까 너는 외우지 마라. 너는 이번에 너한테는 내가 이번에 과거 시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낼게. 이럽니까? 응? 오케이. 하랄 때 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디드 튀어나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갔었다는 you went인데 넌 갔었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Did you go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My father가 cooked 했죠. 무엇을? 디너를.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요리했었다. 네, 그녀의 아버지가. 그럼 그녀의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요리했었니? 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Did her father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린 거 아시죠? 다 했다. Did her father cook dinner? 그래서 하셨다면 yes, he did. 안 하셨으면 no, he didn't. Did her father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he left. What? 서울 when last year. 그는 왼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는 서울 왼쪽에 일부에 가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떠났었다죠 이거. 네. 떠나다가 뭔데? leave인데 3단면실 leave left left인데 left가 하나 문제가 있죠. left가 무슨 뜻을 가진 뜻도 왼쪽. 있어. 왼쪽이라는 뜻도 있죠. 그럼 그는 왼쪽 아닙니까 이거? 혹시 아니요. 그는 왼쪽이란 뜻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Yes. 지금 얘가 무슨 시 자리에 있어? 지금 주어. 동사지 무슨 주어야. 주어는 여기 있고요. 누가 다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하다시다야 되는 거고 그럼 왼쪽이란 뜻일 때 그게 무슨 하다시입니까? 왼쪽이란 뜻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났었다. 무엇을 떠났다? 서울을. 언제? 작년에. 그럼 그가 작년에 서울을 떠났었나요? 를 만들란 말이죠. 그는 떠났었니?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오케이. 성모야. 언제쯤이면 안 틀리는 거 없이 할래?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떠났으면 Yes, he was 하면 되겠죠? 안 떠났으면 no he wasn't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당연히 안 되죠. Yes he did, no he didn't 라고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lept. How? Well. When?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어찌 잤었다? 잘 잤었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너는 어젯밤에 잘 잤었니? 하란 말이죠. 그러면 넌 잘 잤었니? Did you? I am. 예? 이걸 그냥 묻는 말로 바꾸라는 아, 얘기입니다. 나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 어젯밤에 잘 잤었니?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잘 잤으면 Did you? Yes, I did. No, I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present 여러 가지 뜻 했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선물이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다? 기프트? 기프트다.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에이미가 gave 했습니다. whom? you 너에게, 누구에게란 질문이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생일 선물. gave, 에이미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줬었다죠. 네. 근데 에이미가 너한테 생일 선물 줬었니? 로 바꾸면 did Amy give you?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하고 반드시 물음표 안 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에이미가 너한테 생일 선물 줬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양키즈가 승리했다. 무엇을? 마지막 시합을. 양키즈는 미국에 있는 프로리그의 야구 프로리그의 팀 이름입니다. 뉴욕 양키즈죠. 됐습니까? 네. LA? 갈비. 아, 아니. LA 갈비. LA 다저스고요. LA 다저스에 좀 유명한 선수 우리 아는 사람 있는데. 민준아 누구 있어 LA 다저스에? 모른다. 관심 없다. 지훈 알지? LA 다저스에 누구 있는지. 아니. 오케이. 다니엘 헨이라 그랬지 너.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양키즈가 마지막 시합을 승리했었던데 묻는 말을 만들었으니까 양키즈가 지난번 시합을 이겼었냐라는 묻는 말을 만들었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하고 반드시 물음표. 됐습니까? The Yankees 안만 길어봤자 그게 S 붙었는데? 아니요, 팀 이름이 S인거죠. 와우! 좀 나아서 업그레이드 됐네. 이시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그들이 뭐 했다? 예. 잠에서 깨어났다. 어찌? 너무 일찍. 언제? 오늘 아침에.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깨어났다.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러면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깨어났었니? 라고 물으면 되고 그러면 Did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Wake up인 것 같다. Too early this morning? 됐습니까?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쿡의 3단 변신은 쿡 규칙 변하고요. 네. 리브의 3단 변신 아까 했죠. 리브는 레프트. 오케이. 그다음에 슬립의 3단 변신 슬랩드. 그다음에 기브의 3단 변신 기브 그리고 기브. 마지막 녀석은 기븐. 그 다음에 윈의 3단 변신 윈 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웨이크죠. 웨이크의 3단 웨이크, 변신 웨이크 워크 워큰 웨이크 워크 워큰 됐습니까? 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